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11번째 시간 이제 대망의 5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11번째 책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네. 존재의 가벼움 바로 이전 시간에 키치. 네. 이건 이제 정말 안 까먹고 기억할 수 있을 키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대망의 7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7부가 고양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 카레니의 미소. 네. 강아지. 네. 네. 아 강아지. 이게 항상 대립 구조, 좀 대칭 구조가 됐다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6부, 7부도 좀 대립이 되고 있어요. 6부 같은 경우는 대장장했는데 그게 결국 키치를 말하면서 네. 역사, 정치 그런 것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잡혀 있는 포박돼 있는 키치에 포박돼 있는 인간을 말했는데 네. 결국 7부가 카레니 바로 강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7부에서 결국 토마스 부부, 토마스와 테레사는 결국 시골로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골로 떠난다는 건 뭐냐 이거죠. 이것도 하나의 키치의 시골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 뭐 연기가 이렇게 필요 오르고 뭔가 그 힐링하러 가는 곳. 그렇죠, 그렇죠. 따뜻한 주변 저 같은 또 주민들의 그렇죠. 뭐 정 같은 게 있고 인정이 삼막한 좋다. 도시를 그렇죠. 떠나. 그게 바로 전형적인 키치인데 네. 그런 키치가 아니라 정말 삶의 공간으로서. 이제 시골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시라는 것은 이제 모든 정치라든지 테레사 같은 경우도 이상한 사람들이 이 테레사하고 테레사가 외도를 했지만 그 자체도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덫일 수도 있고 그리고 토마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그런 위험들이라든지 그런 끊임없는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시골로 가자. 이제 이때 시골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도시의 정치가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는 그래도 이 시골은 나름 상대적으로 좀 자율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시골에 안 가고 싶어 하니까 시골에서는 다 도시로 오고 싶어 하지만 도시에서 시골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으니까 오히려 당시 당이라든지 국가가 미칠 수 있는 힘이 좀 더 덜하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시골로 떠나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카레니의 미소잖아요. 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키치의 세계, 정치의 세계잖아요. 역사가 우리를 맨날 뭔가 애국자가 돼야 되고 너희들은 정치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마스를 괴롭히고 네. 있는데 카레니는 강아지잖아요. 강아지는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강아지는 말 주인에게 어땠습니까?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하잖아요. 바로 그 카레니의 미소. 그 카레니 죽기 직전에 테레사에게 미소를 지어요. 그 말은 뭐냐.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신뢰하는 미소란 말이죠. 네가 나를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난 신뢰를 해. 그러니까 맹목적인 헌신, 절대적 사랑이 뭔지 바로 강아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강아지는.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내가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운데 네. 하나만을 유일하게 끝까지 선택하는 거는 절대적인 신뢰와 네. 사랑인 것 같지만 네.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하나만 바라보는 거는 요거는 사랑이나 혹은 뭐 신뢰 이게 좀 아니지 않나. 이제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절대라든지 맹목, 저 헌신 이걸 어떻게 이제 규정해야 되는지 네. 그냥 따라달리지는데 그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왜 테레사가 그런 생각을 한다잖아요. 하, 토마스와 나의 사랑보다 나와 그 강아지, 강아지라면 좀 그렇고 카레니하고 사랑이 더 한참 높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네 가지로 들거든요. 네.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고 요구하는 게 없다 이거죠. 서로? 여기서 네, 서로 강아지와 자기 사이에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저 거위간 같은 걸 안 먹여봐서 그래. 거위간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 개 간식 있잖아요. 네. 간식 중에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어. 사료 이런 거 안 찾아. 바라는 게 있어 걔네들. 네. 하여튼 뭐 이건 너무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존재 그 자체가 행복이고 선물이 되어준다. 그런 면에서 이 바로 반려동물과의 이 사랑 이게 그런 것이고 존재 자체가 행복이다. 행복이다. 그리고 바라는 게 없다. 있는 그대로 수락한다. 내 뜻대로 변경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내 남편은 내 뜻대로 이렇게 바꾸고 싶고 내 부인은 이렇게 바꾸고 싶고 내 자식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강아지하고 자기는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수락한다. 내가 강아지 훈련을 시키는 것은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기본적 언어를 서로 익히도록 하는 거지 그게 뭔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락한다. 수락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발적이다 이거죠. 자발적? 네. 누가? 주체가 여기서 누가 되는 테레사가 강아지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테레사가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어릴 때부터 엄마는 너를 위해서 희생했고 이런 식의 뭔가 그 저항할 수 없는 이걸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왔는데 이 강아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은 정말 자발적인 있는 그대로 우러나는 것 이걸로 이제 나온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을 귀가 닳도록 배우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의 매라는 말. 매는 사랑이 될 수가 없지만 사랑의 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 이거죠. 계속해서 사랑이란 건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넌 큰일 나는 거야. 불효자고 넌 인간이 아니야. 라는 어떤 조건이 걸려 있다. 네. 그런데 이 강아지에 대한 사랑은 그냥 자발적이다. 자발적이다 이거죠. 그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조금 번역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은 번역은 목가적 사랑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목가적 사랑? 네. 목가적이 뭐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떨어져 보는 목가적이다. 저 이제 시골 전원을 이제 목가적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한마디로 에덴 동산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낙원에. 그러니까 강아지는 그 존재 자체로 계속 살아왔다 이거죠. 네. 근데 우리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자각하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 변화, 경쟁, 비교 이런 것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강아지는 처음 있는 그대로 계속 존재하는 것 같다. 물론 뭐 이건 그 동물 행동학이라든지 이런 데 하면 또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서는 인간과 딱 그거를 좀 대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인간의 시간은 직선이다 이거죠. 인간은 시간의 화살을 쏘아가 날아가는데 강아지는 원형이다 이거죠. 속에서 돌고 돈다 이거죠. 강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자고 또 중간중간에 이게 변함이 없다 이거지, 이 사이클. 거기에 대해서 불만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직선이잖아요. 시간이.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런데 행복은 뭐냐 이거죠. 행복은 사실 반복이거든요. 우리는 변화는 긴장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변화는 긴장을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긴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우리 인간의 정신 항상 긴장을 해소하려고 하죠. 긴장을 해소하는 것을 쾌라고 하죠. 쾌락. 불쾌는 긴장이 계속 유지되고 정대되는 것들. 물론 인간은 그 행복이란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더 그 기쁨이 올 거야 해가 지금의 어떤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긴장이 되고 이런 것들 속에서 힘들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반복되는 것들 변화가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익숙하고 긴장을 안 가져도 주니까 사실은 이게 행복 아닌가라고 이제 쿤데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반복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은 반생명적인 건 맞거든요. 반생명적? 되풀이 된다는 것. 생명은 되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이례적이고 유일무이하고 한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올 수 없듯이 네. 생명은 직선은 어떻게 보면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 그러니까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은 반생명적인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복되는 것에서 쾌락을 느낀단 말이죠. 우리가 리듬에서 왜 쾌락을 느낍니까? 심장의 박동이 일정할 때, 맥박이 일정하게 뛸 때, 그리고 음악의 어떤 리듬이 일정할 때 우리는 쾌락을 느끼잖아요. 박자에도 우리는 쾌락을 느끼잖아요. 그 후크성. 그렇죠.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계속 하잖아 이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나 미녀인 줄 알았잖아 지금. 갑자기. 반복이 내가 알던 그 노래가 맞나? 근데 요새 약간 제가 밀란 쿤데라에 살짝 저 반론을 제기하자면 바라는 게 없는 사랑, 존재 자체로 행복한 사랑, 있는 그대로 수락해 주는 사랑, 이거야말로 키치 아닙니까? 그니까. 어? 같은 생각이? 네, 저도. 그래서 약간 이분도 키츠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언제 빠져나오긴 어려운 건가? 아 사비나가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도 나오죠. 사비나가 아, 나와요? 여러 가지 자기를 막 사람들이 포장을 해주려는 거죠. 야 여기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체코를 탈출해온 정말 위대한 예술가 이러니까 내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했냐 막 이렇게 항의하면서 아니 그래도 당신이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공산주의 싫어하는 거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초를 좀 쳐서 부풀리자 이러니까 딱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사비나가 나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키치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비나도 나중에 그 이야기 나와요. 사비나도 근데 한 번씩 그 가슴이 저리는 것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가볍게 돌아다니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무밖에 없는 거예요. 없음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비나가 그 편지를 받았잖아요.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그
토마스의 아들로 편지를 받고 너무나 허탈함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사비나가 가는 게 뭐냐면 일종의 그 묘지로 간단 말이죠. 근데 사비나는 묘지에서 평안함을 느낀단 말이죠.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결국 사비나도 근본적으로는 그게 갖고 있는 거죠. 그 하나의 어떤 키치라고 말하지만 그 키치 원형에서 다 우리가 다 탈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현실로 보여주는 거죠. 네네. 토마스 아 그러니까 이 쿤데라의 소설에서는. 네. 네. 여튼 이 강아지 까레린 네. 이 친구와의 네. 사랑 얘기가 여기 7부에 쭉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아까 6부의 대장정 이 역사가 이제 키치가 부과한 어떤 인간의 제약 한계라고 한다면 이 카레린의 미소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인간은 어떤 식으로 이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좀 우리는 이제 그 무거운 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대립적으로 구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 7부가 6부랑 네. 또 대립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 여러 대립 구조를 깔아놔 가지고 아 저는 참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예전에 마담 보바리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네.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반복되는 것도 없고 대립되는 게 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불규칙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네. 결국 우리는 문학예술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딱 흐름을 잡고 질서를 한번 세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념하고 기억을 해야 되니까 네네. 이런 좀 어떤 대립 구조라든지 병렬 구조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지 않나. 그래서 이 7번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이제 시골로 들어가게 되느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시골로 가기로 하고 또이 시골로 가는 것들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죠. 흔히 말하는 문명으로 프라하로 못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자동차, 텔레비전, 라디오 이걸 다 파는 거예요. 그걸 팔아야 이제 시골 농부에게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네. 그게 팔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가서는 이제 어떤 그 가면서 어떤 걸 하냐면 결국은 모든 관계를 다 끊죠. 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네, 지인들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결국은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뭐 시골로 갔는데 어떻게 그 당시 이때 배경을 보면 이제 68년 프라하 봄에서 한 4년 3~4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1970년대 초반인데 네. 사실은 그 토마스가 청소부를 하는 동안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환자들도 지금까지는 불러가지고 술이나 먹고 그 여러 가지 좀 편의를 제공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들도 그럼 집에 청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번 정도는 해줬지만 이제는 다 이제 호의가 이제 다 끝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관계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하네. 모든 걸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유일하게 정리 못한 게 못 끊는 게 커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런 네. 생각이? 예. 가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가야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곁에 끊을 수 없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네. 1킬로 커피가 있습니다. 1킬로 커피는 원두 킬로그램 단위로도 이제 네. 판매를 하셔서 아주 저렴하게 네. 합리적 가격에 세계 최고의 품질의 커피를 또 만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좀 편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은 드립백 혹은 콜드브루 네. 이런 형태로도 또 판매를 하고 있죠.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에는 커피 아니겠습니까? 네. 집에 손님 왔는데 그냥 어디 저 스타벅스에서 또 이렇게 사오면 너무 저 정성 없어 보이잖아요. 네, 이럴 때 1킬로 커피 드립백으로 해서 네. 커피를 내려드리면 아마 커피를 내리는 순간에도 아마 대화가 끊이질 않을 겁니다. 네. 1킬로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거나 저희 광고지 리스트 한번 클릭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정리하고. 그렇죠. 이제 네. 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끊어지고. 현대 문명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영화관이 그 동네에 한 20km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문화를 할 수 있는 소통 수단은 영화관인데. 네. 동네에서 20km 떨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둘이는 뭘 하게 되느냐. 뭐 토마스는 이제 트럭 운전사 시골 농부들 이제 짐 같은 거 실어주고. 네. 트럭 운전사를 하게 되고. 테레사는 뭐냐면 송아지 목동, 송아지 이제 몰고 카리네와 같이 이제 양치기를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 소치기 양치기는 아니고 소치기. 소치기는 뭐 좀 이름이 어색하다. 양 말고는 칠 게 없어 보니까 개치기도 이상해, 닭치기도 닭치기. 이상. 뭘 다른 건 다 적용해도 이상한데 양만 괜찮네. 그렇죠. 양치기로 아시죠, 네, 양치기 아시죠. 근데 이제 소를 좀 이렇게 돌본다는 거죠. 그렇죠. 목녀 하면 되겠네요. 목동 돌볼 이제 목녀도 목녀 뭐 목석도 아니고 목녀 좀 이상한데요. 네. 근데 이제 테레사는 그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죠 이제. 아. 단둘이 있잖아요 이제.
아, 더 이상 바람 건덕지도 없고 시골에서 뭐 바람필만한 근데도 핀다. 30km 걸어 나가야 돼. 힘 빠져서 못 펴. 그렇죠. 그래서 단둘이 있게 되면서 테레사는 그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뭐 시골은 어떻든 국가가 자기들이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관심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은 자유가 어느 정도 있고. 여러모로 가벼워졌네요. 그렇습니다. 문명이 부가의 무거움 속에서 이제 네. 전원으로 온다는 것은 이제 네. 그 관계를 끊어내고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니까 네. 그 가벼움이 만들어지는 거죠. 야,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뭐야? 가벼운 것들 사실은 이제 대중문화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벼운 걸 거 아니에요. 그럼 가벼운 것들이 나를 무겁게 만들었어. 근데 그 가벼운 것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한편으로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이 가벼움과 무거움의 묘한 아이러니. 가벼운 걸 제거하고 나니 가벼워졌다.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광고 들어갈 줄 알았어. 아, 아직 아니야. 아, 그거는 좀 타이밍이 아직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뭐 여러 번 됩니다 아마 결국 모순인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가볍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책 말씀대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벼움 못 참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무겁게 살려고 하면. 이게 또 잘못 그 무거움에 너무 빠져들다 보면 그게 결국 기치가 돼가지고 우리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말한다는 아니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참 공허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갈 때 그게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는데 그게 하나의 어떤 관념의 포로가 된다는 것 열정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자기 삶을 경영하는 방법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결국은 뭐 이게 그 결국 인간이 그런 무거움과 가벼움 사이 항상 우리 모순을 느끼면서 네. 그래 살아가면 그 자체가 좋은 거 아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 내가 가볍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자체는 가볍지가 않은 사람이거든요. 내 인생은 허무하다, 내 인생은 비참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순간 비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비참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비참함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생겼잖아요. 내가 비참하다고 말을 내뱉고 글을 쓰는 순간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비참 속에 빠진 사람은 아니군요. 그렇죠. 정말로. 정말 비참한 사람은 비참 그 자체도 다 잊어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거움. 무거우면 가라앉습니다. 어때? 아직 광고 타이밍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거우면 가라앉는다. 의미심장하잖아요. 내 삶이 침몰한다. 네. 싱크. 쭉 가라앉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다 좋아요. 가벼운 것도 그렇고 무거운 것도 그렇고 어쨌든 다 중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 토마스가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그 자신의 바람기랑 이런 거를 참지 못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토마스가? 아, 네. 토마스가? 네. 한 몇 년 또 하다 보면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닌 게 아니라 충분히 3년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바람을 많이 피웠고 그 이전부터 많이 피웠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나이도 기본적으로 50은 이제 훌쩍 넘어갔어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가 이제 청소부로 3년을 일하면서 예전에는 아주 또 프라이 여인들이 재미가 있잖아요. 색다르니까 의사를 한 사람이 지금 청소부를 한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했던 그 베리어스한 경험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이미 다 끝나는 이제 잊혀져가는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테레사가 괴로워하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사랑한 사람이 우리 정민현님이 그때도 그랬지만 아니 근데 그건 사랑한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네.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토마스도 이제 계속 무거워져가는 거죠. 이제 테레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삶도 계속해서 이제 질량감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 했습니다만 이 테레사가 좀 변한 것 같고 뭔가 무서워하고 자기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압박들 이런 게 느껴지니까 결국은 좋아 그러면 떠나자 이렇게 결단을 내린 거 아닌가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제가 발견을 합니다. 대체로 네. 무거움과 가벼움이 만나면 무거운 쪽으로 흐릅니다. 아 관계가요? 네. 오
삼투압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시네요. 아, 삼투압하고 용매가 예,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인가? 아니 그 삼투압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무거운 예. 쪽으로 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농도가 네. 무거운 쪽. 그러니까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섞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로 차가운 물 쪽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벼운 사람과 무거운 사람이 같이 어떤 관계를 맺고 계속 있다 보면 정확한 중간이 아니라 대체로 무거운 쪽으로 좀 더 쏠리게 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마치 말윤력 같네요. 좀 더 무거운 게 끌어당기는 그런.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스코어? 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결국 사실은 이 테레사와의 어떤 이 그 생활 속에서 토마스도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삶의 어떤 무거움과 가벼움이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대립적으로 본 거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난 다 싫고. 그런데 테레사를 통해가지고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것들을 삶이라는 게 반드시 진지하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무거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아, 가볍다고 해서 그게 경박한 게 아니고 또 무겁다고 해서 그게 엄숙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유머잖아요. 네. 이 책을 읽으면 여기도 그렇고 농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책에 참 유머 코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무겁게 독재자가 등장할 때 그것들을 같이 무겁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풍자하고 조롱할 때 우리가 오히려 저항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사실 토마스의 변화 같은 거는 지금 충분히 뭐 과학까지 말씀하시니까 네. 너무 뭐 맞장구 쳐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아닌 건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정박님. 더 비참하니까. 근데 아 여기서 근데 다시 아까 그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 사랑하고 네. 인간 남녀 사랑하고 차이하면서 좀 이해 안 간다고 하셨는데 네. 아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이게 철학적 소설이라 보니까 네. 테레사가 이제 카렌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네. 하, 내가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한 태도를 취하고 또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랄 데 없이 아주 참 우리가 정말 부드럽게 응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뛰어난 덕목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을에 살기가 힘들잖아요. 네. 사람들 잘해줘야지 우리가 또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토마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왜냐하면 토마스는 내가 왜 토마스를 내가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토마스에 대해서도 내가 다정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네. 뭐 그런 거잖아요. 이거죠.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사실 내가 토마스한테 뭐 불친절하게 하고 토마스가 예를 들어 아,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 헌신한다 이게 아닐 수 있잖아요. 사실은 아유 난 네가 필요하니까 네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잘해준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랑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남한테 뭐 자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네. 사실 그 자체가 행복일 수 있지만 또 그 내면 깊숙이에는 아 우리가 남의 칭찬을 받고 싶고 내가 좀 내 아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질까 그렇죠. 이런 결국 칸트가 옛날 맨날 하는 이야기가 결국 인간은 행복인데 그 행복 중에 큰 대목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근본적인 그 욕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인간이 참 쉽게 이제 정말 절대적으로 절대순이랑 참 쉽지 않다 이건데 그런데 결국 이제 강아지하고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대목은 한번 읽어볼 만해가지고 네. 참된 인간적 친절이 절대적인 순수성과 자유를 지니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떠한 힘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뿐이다. 인류의 참된 도덕적 시험, 가장 근본적 시험은 인간들에게 내맡겨져 있는 것들, 즉 짐승들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바로 여기에서 근본적인 인간의 기능장애가 나타났다. 이 기능장애는 너무도 근본적인 것이어서 모든 다른 것들은 여기에서 추론될 수 있다. 이게 조금 번역이 약간 좀 직역이라 가지고 조금 어려운데요. 네, 제가 조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참된 인간적 친절이 절대적 순수성과 자유를 지니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떠한 힘도 갖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이거 진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때만 나타난다는 네. 거죠. 사장님한테 친절한 건 당연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을 때. 그렇죠. 약한 적. 네. 적이 강하면 내가 두렵잖아요. 그런데 약한 적은 내가 짓밟아버리면 되잖아. 그럴 때 나타난다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이 친절한지 진짜 네.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는. 그래서 그럼 우리 인류로 보자 이거죠. 네. 그럼 인류의 참된 도덕적 시험 가장 근본적 시험. 그 어떻게 우리가 그럼 우리 인류가 진짜 도덕적이냐 우리 인류가 진짜 고상하냐 우리 인류가 진짜 영장이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전적으로 내맡겨져 있는 것들. 바로 짐승에 대한 우리 관계에서 나타난다. 짐승을 우리가 다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인간이 그 품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짐승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짐승을 안 좋아하는 거는 또 다르게 보실 거예요. 여기서는 짐승은 절대적으로 이제 주인에게 예를 들어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건 그렇죠. 절대 복종이거든요 사실은. 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근본적인 인간의 기능장애 실패가 나타나요. 근본적인 인간이 실패하는 거죠. 이 실패는 너무 근본적이어서 모든 다른 것들은 여기에서 존재할 수 있다. 결국 실패? 실패죠. 우리는 결국 짐승과의 관계에서 그 유발 하라리 책에 나오지만 이 가축을 사실 우리는 이용해 먹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품에 안느냐 이거죠. 이용의 대상으로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가축. 강아지도 사실 지금 그러지만 번견. 아, 집 지키는. 집 지키고 양을 지키고 그리고 뭐 우리나 일부 문화권은 또 고기를 식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인간에게 어떻든 모든 걸 내맡긴 그 가축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버리지 않느냐.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 실패다라고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사색을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니체를 좋아하잖아요. 그 니체 이야기를 해요. 니체가 물론 니체가 정신이 그 당시 이제 발광을 해서 그랬다지만 니체가 말이 마부한테 맞는 걸 보고 말에게 달려가가지고 두 팔로 말의 목을 껴안고 울거든요. 그 대목이 나와요. 아, 니체가 그랬어요? 니체가 말을 보고. 그런데 사람들은 보고 이제 저건 미쳤다라고 하죠. 그런데 네. 그 이 재밌는 말이에요. 니체의 정신착란 이것은 무엇이냐. 인류와의 단절이다 이거죠. 니체의 정신착란은 그가 말을 애도하여 우는 순간이 시작된다. 정신착란은 정신착란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이제 그 이기적인 인류와 단절하고 정말 한참 높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다 이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란 게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주 이렇게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행진하는 길에서 결국 우리는 이탈하는 방향으로 네네.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사하고 있는 거죠. 네. 가장 약한 존재들 혹은 뭐 네. 내가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존재들에게 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품성을 알 수가 있는. 그렇죠. 네. 어떻게 정민현은 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약한 자에게 혹독하게 대하죠. 저의 품성은 여기까지인 걸로. 왜 그래? 너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잖아. 아 근데 저는 이게 책을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방님 설명을 또 들으면서도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아 그래요? 쉽게 뭔가 정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토마 씨가 테레사한테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지만 남녀 간의 어떤 욕정이나 사랑보다 약간 그 동물을 대하는 느낌? 네. 아, 토마스가 네, 테레사를 대하는 그 감정이 연인으로서 느끼는 그런 감정보다 동물을 대하는 연민이라든지 동정 같다는 네,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무슨 소설인지 잘 모르겠는? 기다려. 여기 이제 그 동물 다룰 때 하는 거잖아요. 기다려. 손. 저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제가 아마 강아지를 키웠어서 더 그럴지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아지를 키워볼 때 혹시 그런 경험 있죠. 새벽 한 2시에 들어갔는데 다 자고 있는데 유일하게 꼬리를 흔들어주고 반겨주는 것은 강아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고 있는데 그래서 중학생 뭐 딸이나 초등학생 뭐 아들이 강아지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엄마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든 이제 드리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 아저씨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반겨주는 사람이. 아 슬프다. 개밖에 없어서. 근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아니 많이 반겨주는데 새벽 2시나 이렇게 늦게 갈 때. 네. 그럴 때 다 잠을 자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강아지는 아무리 잠을 자도 딱 주인 오면 다시 또. 그렇죠. 그걸 아 대단하다 이거는. 아, 근데 저는 강아지를 이제 키우면서 약간의 제 안에 폭력성 비슷한 걸 좀 느끼긴 했어요. 예. 저항할 수 없는 친구잖아요, 이 친구는. 그렇죠. 해봐야 뭐 물기 몇 개 더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친구를 대하는 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약간은 나도 그 폭력성이 좀 내재는 돼 있구나. 네네. 뭐 그런 걸 좀 봤어요. 왜냐면 내가 내가 정한 룰이 있는데 그 룰대로 따르지 않을 때 약간 물리적인 어떤 힘을 제가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뭐 그 서로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뭐 한편으로 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조금 폭력적이었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이나 뭐 우리가 그 사람 인성 알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종종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여기서 나온 얘기군요, 그러면. 근데 이 책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체코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을 탄압하기 직전에 한 1년간 동물들을 그렇게 탄압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뭐 비둘기를 탄압했다가 강아지를 탄압했다가. 근데 그런 이유에 이제 사람을 탄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람들의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먼저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쇄살인범 짐승을 먼저 실험을 하잖아요. 짐승을 먼저 죽이고 나서 그런 얘기는 좀 약간 정치적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 시사를 주는 것 같아요. 먼저 동물에 대한 어떤 이런 잔인한 이런 그 이런 처분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 사회 분위기가 사실은 저는 뭐 불가피하고 그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사실 그 예전에 우리가 병이 돌면 소라든지 돼지 살처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입장에서는 아우슈비츠가 따로 없잖아요. 사실은 생체로 그냥 그렇죠. 그 제대로 규정이 규정이 안 지키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말씀대로 또 근데 저도 마찬가지 키워보면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은 거를 가장 만만한 강아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애완 반려동물에게 참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결국 아까 그래서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결국 그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결국 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결국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카레닌이 노세에게 대해서 이제 안락사를 시키고 하는 거죠. 아, 개가요. 네, 더 이상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슬프죠. 왜냐하면 비틀거리는 개를 보니까 이 개가 이제 결국 이제 종량이 났는데 자기들의 결혼생활 10년을 상징하는 느낌이죠. 결혼생활 처음부터 이 개가 있는데 이제 이 개는 비틀거리면서 가고 참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정말 친밀함을 가득 담은 시선을 바라보고 참 슬프겠죠, 그죠? 행복하나 참 슬픈 그런 거였죠. 이런 어떤 시간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카레니를 안락사시키고 예전에 했던 말처럼 오줌을 마지막으로 지려서 축축한 그를 이제 천을 치우면서 테레사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오줌을 사고 우리에게 왔더니 오줌을 사고 우리로부터 가버렸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꿈을 이제 테레사가 꾸는데 결국 토마스가 토끼로 변하는 꿈을 꿔요. 왜요? 근데 그게 결국 예전에 테레사가 토마스가 토마스 씨가 그 남편인 거죠? 남편이. 내가 토끼로 변했다고요? 네. 근데 그게 결국 옛날 그랬잖아요. 당신이 제발 늙고 약해지면 좋겠어. 그래 바람을 안 피고 내 옆에만 있을 테니까. 네. 근데 진짜 그런 이제 꿈에서 그게 상징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토끼로. 그리고 그게 진짜 토마스 늙어버린 거죠. 어느 날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머리가 희고 스트로크에 뭘 한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의사를 하다가 운전사가 돼서 스트로크인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늙어가지고 스트로크인 사람의 손 동작이었다는 거죠. 토마스 테레사가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는 내 때문에 이 사람은 다 망쳐진 것 같다. 내가 지금 스위스 있을 때 오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서 청소부를 하게 됐고 지금 시골도 내가 오자 해가 이 사람은 다시는 못 돌아가고 이거 내가 이 사람 완전히 망쳤구나라고 이제 죄의식을 느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죄의식이라는 게 결국 엄마에 대한 죄의식. 예를 들어 엄마는 내 때문에 그 죄의식과 같이 연관돼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그 죄책감이 더 심해지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이 죄책감이 심해지면서 참 그러니까 이 작가가 여기서 그러나요. 그럼 결국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걸 이 테레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여기까지 그들이 와야만 했던가. 그렇잖아요. 그 사랑하는 거를 이 여자는 믿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이제 토마스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한다는 사람이 맨날 다른 여자 냄새나 묻혀오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밑으로 해서 결국 이 시골까지 내려오게 됐다니 이거 뭐 믿을 수가 있는가라고 작가는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를 많잖아요. 난 네 때문에 인생 초졌어. 뭐 이런 너 때문에 내 인생 끝장났어.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면서 테레사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야. 강점을 지닌 자에게서 무제한 희생자를 보려는 경향을 우린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하고 나한테 뭔가 내가 열등감을 느낀 사람한테 너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넌 완벽해서 나쁜 놈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 완벽해서 너무 인간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테레사는 토마스를 내가 괴롭힌 거 아닌가. 오히려 토마스가 바람을 피워서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나는 정말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오히려 토마스를 계속 내가 몰아친 거 아닌가. 그래서 토마스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지금 벗어 던지고 온 거 아닌가. 이러면서 진짜 죄책감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거죠. 네네. 네. 뭐 많이 공감되는 얘기네요. 네. 우리가 가끔 주변에 좀 강한, 그러니까 좀 권력 있는 네. 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네. 흠집을 많이 내거든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렇지. 그럴까요? 아니 근데 이게 잘못한 게 있을 걸?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네. 한쪽이 좀 많이 그러니까 뭐 그냥 흔히 세간 평가로 잘났잖아요. 네. 그러면 좀 내가 미안한 감정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잘났잖아요. 예를 들면 아 오늘 못 참겠다. 근데 너 같은 애를 내가 만나잖아. 그럼 미안해. 못 미안. 나. 미안. 미안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 내가 너와 같이 눈높이를 내려주지 못해서 미안해. 뭐 이런 지금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그 사람도 오히려 조금 못난 사람 대할 때보다 나한테 더 하쉬하게, 더 좀 가혹해. 오히려. 그렇죠. 그럼 본인의 열등감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여러 심리 기제는 있겠습니다만, 괜히 조금 저 잘난 친구한테 더 좀 못되게 구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바로 테레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약점을 토마스한테 오히려 악용했다 이거죠. 나 당신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 나 지금 이렇게 하면서 토마스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자기가 강요한 거 아닌가. 그 테레사도 성숙해진 거죠 이제. 그 자기를 붙잡았던 그 자기의 영혼을 엄마와 나 닮지 않고 싶어 해가지고 거울을 바라봤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영혼 다를 거야 라고 바라봤고 그 다음 거울에서 사진기로 갔죠. 네. 사진기를 통해서 난 담을 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토마스는 유리창 창문 청소부가 됐죠. 창문을 통해서 이 닦아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뭔가 갔는데 결국 테레사는 이제 성숙한 인간으로 도달한 거죠. 이제 토마스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된 그 성찰적 인식이 도달하게 된 거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데 토마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도달이 된 거죠. 근데 다른 의미로 토마시도 또 성숙을 했고. 그렇죠. 테레사도 성숙을 한 거죠. 아. 공감 못하는 느낌인데 우리 정민이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멋있는 옷을 입어요. 토마스에게 예쁘게 보이죠. 아, 테레사가 목욕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느낌도 주는 거죠. 아.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토마스가 어떤 청년이 어깨죽지가 빼졌는데 그걸 고치고 나서 야 오늘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해가지고 호텔로 놀러를 가는 거예요. 토마스가? 토마스, 테레사 네. 네. 그리고 조합장 그 농부 이제 네. 그 이제 농촌의 이장 정도 되겠죠. 그리고 청년 네 명이 호텔을 이제 놀러를 가는 거예요. 춤을 추러. 지금까지 토마스는 춤을 추기 싫었단 말이죠. 네. 춤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는 키치와 같은 행위다라고 자기는 봤는데 이제 춤을 추러 가는 거죠. 왜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키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념, 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객관화되고 성숙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참 의심. 날이 어두워지고 길은 꼬불꼬불 산위로 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도착하는데 네. 그 꼬불꼬불 산. 그래 나중에 이제 결국 트럭이 나중에 그렇게 떨어지게 되는 아~ 암시를 하는 거죠. 교통사고예요. 예. 그런데 예. 아~ 재밌는 게 결국 그 호텔 바는 지하에 있다 이거죠. 지하실로 네. 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유행가 흘러간 40년 전 동안 흘러간 유행가를 부르고 있고 사람은 별로 없고 이런 데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한번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간만에 우리가 한번 낭독 한번 해보네요. 정 토마시. 자. 토마스, 당신의 삶에서 모든 불행은 나로부터 와요. 나 때문에 당신은 이 지경에까지 왔어요. 더 이상은 밑으로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은 밑바닥으로 내려왔어요. 당신 돌았어? 여기서 밑이란 말이 무슨 뜻이요? 우리가 취리히에 머물렀던들 당신은 지금 환자들을 수술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사진 촬영을 하고 있을 게고. 그건 어처구니 없는 비교예요. 당신에게 당신의 일은 모든 것을 의미했던 반면 내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잃은 것이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테레사, 당신은 내가 여기서 행복해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요? 당신에게는 의사가 천직이었어요.
테레사, 천직이란 어처구니 없는 말이요. 내겐 천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천직이란 없어요. 자유롭고 천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가볍게 해줘. 아, 여기까지입니까? 그렇죠. 네. 감정 좀 넣으면 안 됩니까, AIC? 아니. 좀 AIC. 아니요. 이게 우리 저 정민영화 정민영화 저희 또 차이입니다. 뭐냐면 가끔 우리가 네. 오디오북 같은 걸 이제 들을 때가 네네. 있잖아요. 아, 네, 네. 이때 너무 감정 들어가잖아. 피곤해. 아, 그래 맞아. 그런 거 좀 있어. 네. 오히려 무미건조하게 읽을 때 네. 그게 더 괜찮 담백하게 들어와. 말 그대로 책 읽듯이 읽어 드린 겁니다. 연기가 아니라. 근데 이게 참 지금 오히려 이러니까 제가 의미 부하기가 좋은데 네. 결국 둘의 운명은 정말 시대와 역사에서 파괴되고 유린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둘은 달랐잖아요. 한 명은 너무너무 가볍고 한 네. 명은 너무너무 무거웠지만 네. 시대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린 둘의 운명은 이제야 드디어 같은 표정을 갖게 되었다. 둘의 얼굴은 이제 같은 표정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둘은 지금까지 행복했다고 한 명의 행복은 아주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의 행복은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둘의 행복은 이제는 같은 표정을 띠게 되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안에서. 네.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결국은 이게 둘 다 행복해지려면 둘이 어떤 너무 차이가 나지 않고 이게 지금 좀 하향 평준화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 서로의 수준이 비슷해졌을 때 행복해진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향 평준화라기보다 근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밑바닥이란 말을 하니까. 당신 돌았어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마스는 이제 인식을 성찰적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미치란 건 없는 거다 이거죠.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천직 여기서 미션으로 이제 온 미션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아유 너는 의사를 해야 돼. 너는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겐 그런 게 없어. 그걸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홀가분해졌다 마음이. 토마스가 내게 천직이란 없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전에 그 산울기에 나오는 대목 존대한 수치심과 금많은 자존심 바로 이것들을 좀 연상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란 것들은 이 토마스는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 내가 오히려 무거운 어떤 현실의 제약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걸부터 나는 가볍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여자를 그 이 책에 따른 표현대로 정복을 하고 했는데 네.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은 내가 깨달았던 건 뭐냐 그런 건 없다라는 것들 더 이상의 나를 억누르고 나를 뭔가 너는 뭔가 달라 네? 너는 뭔가 특별해 이런 어떤 자존감 수치 이런 것들의 어떤 무겁고 가볍고 이런 대립 구분들 자체가 이제 이 사람 완전히 이제 무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돌을 깼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산울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많이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조금 기억이 잘 안 나서 네. 존대한 그 수치심이랑 네. 겁많은 자존심이 어떤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이 그 선비가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내 주변에 너무 뛰어난 사람 많아가지고 더 이상 내가 여기서 공부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본래는 존대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내가 이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성적이 안 나온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잘 시험 안 봐. 안 봐. 이런 식으로. 아, 그게 이제 겁많은 자존심이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좋아. 이제 그걸 안 했으니까 내가 이 생활에 전선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학업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와, 정말 이 내 주변 사람들 수준 낮아서 못 놀겠어. 이거죠. 너무나 이 사람 수준 낮아가고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 이거 썩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수치심 느끼는데 그건 또 너무나 존대하기 크다. 내 자신이란 게.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맞아. 하다가 결국은 이 세월이 흘러가고 네네네네.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갈등 속에서 괴물이 되어버렸잖아요. 호랑이로 변했는데 네네네. 토마스는 그게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비워내버렸다. 아. 그래서 가벼운데 가볍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아까 네네네. 말씀대로 가벼운데 오히려 가벼움을 제거함으로써 가볍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무거운 사람이 아니라 네. 가볍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 가벼운데 가볍지 않은 사람.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는 걸 깨달은. 네. 하지만 위아래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체중계죠. 위아래 체중계. 아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재봤죠? 네. 45kg. 아 그래 45kg인데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부정확하게 나오니?
희한하네. 아니 정말 좋은 게 네. 저희 집에 원래 체중계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일반 네. 체중계랑 체지방 체중계랑 이렇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있었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따로 썼었는데 이 체지방 체중계가 이게 진짜 체지방을 정말 재주는 건지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위아래 체중계로 하니까 이게 정말 딱 보통 체지방 체중계는 아래쪽만 분석해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이거는 위쪽 상체 정보, 하체 정보를 같이 해가지고 인체 정보를 인식해서 나오는 그 결과값이어서 이게 꽤 신뢰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 결과를 보고 나니까 겁 많은 자존심 쪽이에요? 아니면 존대한 수치심 쪽이에요? 존대한 수치심. 수치감이 느껴지더라. 그래요? 그게 본인을 발견하면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린 겁니다. 네. 본인의 수치를 보면서 수치심을 느꼈으면 이제는 업그레이드 돼야죠. 아 근데 진짜 많이 나와. 막 체질 그 체지방도 나오고 골밀도 이런 것도 나오고 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네. 뭐 이제 12가지 정도 데이터가 나오는데 네, 그거를 네. 나중에 또 스마트폰 앱으로 연동을 시켜갖고 네. 그래프를 이렇게 쭉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체중관리 뭐 몸매관리 하시기 굉장히 좋은 위아래 체중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거기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 둘은 네. 결국 정말 이제 모든 갈등과 그 마음에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그 환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종식된 거죠. 서로가 이제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네. 이제 테레사는 테레사 입장에 성숙해졌고 토마스는 토마스 입장에 성숙해졌고 서로를 이제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배려하고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대목 나오는데 네. 우리 정민현님이나 정프로님의 목소리로 네. 한 예 한번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AI가 읽어봐. 네, AI가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들은부터 끝까지 한번 네. 읽어주시면 돼요. 그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연주에 맞추어 춤 스텝을 밟으며 움직였다. 테레사는 머리를 그의 어깨 위에 얹었다. 그들을 태우고 안개 속을 날았던 비행기에서 그들이 함께 나란히 앉아있던 그때처럼 지금 그녀는 그때와 똑같은 독특한 행복을, 독특한 슬픔을 체험했다. 이 슬픔은 우리는 종착역에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행복은 우리는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은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그들은 그들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녀는 두 번 더 조합장과 춤을 추었고 또 한 번은 젊은이와 추었다. 젊은이는 벌써 너무나 취해 그녀와 함께 쪽마루 무도장에 쓰러졌다. 그리고서 그들은 모두 그들의 호텔방으로 올라갔다. 토마스는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 돌렸다. 그리고 방에 불을 켰다. 그녀는 나란히 밀어붙여 놓은 두 개의 침대를 보았다. 한쪽 침대 옆에는 전등이 있는 침대용 탁자가 놓여 있었다. 큰 나방 한 마리가 불빛에 놀라 전등 가스로부터 훨훨 날아올라 방에서 원을 그리며 빙빙 돌았다. 밑에서부터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멜로디가 은은히 울려왔다. 아, 네. 역시 트윈 룸을 잡았군요. 야, 이렇게 또 분위기를 깨냐. 역시 명작의 네. 마무리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왜요? 뭐가? 아, 나 너무 좋은데. 나방 네.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동물적 감각이 있어. 나방 왜 나온 거야? 나방 왜 나왔을까 잘 생각해봐요. 전 이제 뭐 전 전체적인 소설은 사실 못 읽었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추론만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삽이나? 나방이 아, 이 전등 갓을 아마 중심으로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전등 갓이 무엇이겠는가? 전등 갓. 전등 갓. 그리고 전등은 무엇이겠는가? 나방이 원래는 저 가로등 같은 데 보면 계속 한 방향으로 돌거든요. 이상적인 행동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원래 나방은 달빛을 쫓아서 가게 돼 있는데 그 전등을 달빛보다 더 밝으니까 달빛으로 인식하고 그 주변을 도는 거예요. 불나방처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야. 감이 오지 않았어?
전혀 안 왔어. 아니, 나방 날개 두 개로 갈 걸 그랬나? 아니, 진짜 근데 사비나보다 아, 그 나방의 이미지는 잘 캐치하셨어. 왜냐하면 나방이 그 본래 어떤 생물이죠? 나방이 밤에 다니는 아니 밤에 다니는데 애벌레가 애벌레에서 성충을 탈피를 하는 그렇죠, 그렇죠. 아, 탈피해서 성숙한 인간으로 나타났다. 이제 현실의 모든 고난과 분쟁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절대적인 평화와 목과의 세계로 우리는 진입했다는 거죠. 내 건 망한 것 같아. 너무 키치적이야. 내 건 잘못한 것 같아. 사실 아까 말씀을 했는데 요 꿈 전에 아까 토끼로 변한 꿈을 꿨다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어린 시절 방을 갔는데 거기 나비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지금까지 테레사는 계속해서 흉측한 애벌레였던 거죠. 그 애벌레인데 자기의 꿈은 결국은 이제 나비가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그 애벌레는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나비가 되는 거는 그 껍질을 벗고 나비가 돼서 정말 이 모든 어떤 정치적인 압제와 여러 가지 전체주의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정말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빈 공간 텅 빈 공간을 날아다닌다는 거죠. 자유의 상징이죠. 나방이라는 자유와 성숙과 성찰의 상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집착과 질투와 이 모든 것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로움을 획득한 그 상징이 바로 그 사랑의 상징이 바로 나방이다. 그리고 이게 나방이 바로 원운동을 하잖아요. 방에서 원을 그림이들 이 책에서 나오는 바로 그 카레니네 미소. 카레니네는 인간하고 다르게 원의 시간을 살잖아요. 네. 바로 원의 시간을 사는 게 천상이거든요. 감탄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지상은 원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상의 생활을 원운동하기 때문에 이상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플라톤의 시대부터 원이라는 것은 이상이거든요. 언젠가 바로 나비가 홀로 원을 그리며 돈다. 결국 토마스와 테레사의 어떤 사랑은 이런 근본적인 어떤 성취를 맛보는 어떤 그런 네네네. 드러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도 그렇게 물어요. 여기 아까 머리를 기대고 행복하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영화의 마지막 저도 아주 옛날 영화에서 좀 기억이 그렇습니다만 네. 그 이제 차를 운전하고 영화 마지막에 테레사가 물어보거든요. 지금 무슨 생각해요? 머리를 기대면서 그러니까 토마스가 약간 참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하다고 그런 걸로 이제 결국 끝나거든요. 이제 이 사고가 나기 직전에 딱 그걸로 끝나는데 그 행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아까 진짜 말씀드린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우리가 종착에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있다. 슬프지만 우리는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다. 사실 이제 슬픔의 형식이고 행복은 내용이다. 아, 그 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겉은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리스 모독이라는 작가가 그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 그거 나의 행복은 너무나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도 나는 그것이 행복인 줄 오랫동안 몰랐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대목인 것 같아요. 내 행복은 너무나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오랫동안 그것이 행복인 줄 몰랐다. 바로 이거 아니냐. 슬픔은 형식이고 행복은 내용이다라는 것은 결국 슬픔에 탈을 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결국 행복으로 채워지는 그 그러니까 결국 뭐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네네. 대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맨날 내가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은 넌 행복한 줄 알아 너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이렇게 늘 얘기하시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아니죠.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순간은 힘들어 죽는 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연기 시인의 시 중에 그런 시가 있는데 네. 우리가 정말 힘들었다라고 그 생각했던 그때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뭐 이런 잠깐 시는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땐 절망이 아직 아니다는 거죠. 그런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고 뭐 다 좋았던 기억만 나니까. 아니야. 이거는 그 정도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정민현님. 나도 한 50이 되면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슬픔은 형식이고 행복은 내용이었어요. 네. 아, 난 너무 이 단어, 이 문장으로 네. 끝이네. 끝이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행복은 뭐냐? 근데 행복하고 쾌락이 좀 다르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참 그 그리스 이제 그 그리스가 이제 멸망하고 이 와중에 이제 참 어지러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스토아 학파가 등장했잖아요. 네. 견인주의라고 하죠. 고통을 참아야 된다. 그런 데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참아가지고 결국은 행복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테이아,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행복이고 네. 또 아타락시아, 쾌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마음이 편하게 안심인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거든요. 지금 당장 이걸 참아내서 승치할 수 있는 게 행복이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행복이 내용이 될 수 있고 행복이 그 슬픔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건
그걸 견뎌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고 사실 쾌락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적극적으로 충족되는 것이 쾌락이거든요. 쾌락은 현재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이 여기서 지금 작가가 마지막 말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사실 이 마지막 대목은 그 토지 네. 토지에서 이제 가장 그 뭡니까 그 월선이하고 용이의 사랑 이 마지막 장면을 연상시켜요. 뭐였죠? 월선이와 용이. 그러니까 월선이가 무당의 딸이라 해가지고 신분이 낮다 해서 용이가 사랑하는데도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가 정말 계속해서 해서 안 되고 이런 데 가지고 결국 수십 년을 사랑했지만 결국 결혼을 못하고 서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네. 여기도 좋은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주시면 읽어볼까요? 예. 예. 용이와 월선이에 대합니다. 네. 우리 많이 살았다. 야. 네 여한이 없제? 야, 없습니다. 그러면 됐다. 나도 여한이 없다. 요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이제 두면 맺어지지를 못하고 네. 끊임없이 참 사랑의 어떤 엇갈리는 사랑의 평행선만 걷는 게 만나지를 못하고 네. 두 선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평행선만 걷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한이 없다는 걸로 끝나거든요. 이 참 차원 높은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울림이 크지 않나.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결국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면 결혼도 못하고 둘이 삶은 엄청 어긋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 목에 걸린 가시다. 너 좀 행복하게 살면 안 되냐. 왜 이렇게 너는 시집 가서 소박을 맞고 가슴을 친단 말이죠. 목에 걸린 가시다. 성숙한 사랑을 제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테레사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봤고 사빈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들처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아직 성숙한 인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야 뭐 어쨌든 삶이라는 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 자기 형성적으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 책도 보면 테레사라든지 토마스가 성숙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의 마지막에서 그걸 보여주는 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요 감동의 여운 좀 더 전 느끼겠습니다. 아, 목에 걸린 가시 그 느낌을 지금 정민현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 그거 제가 조금 설명. 아, 그 목에 걸린 가시가 지나간 전 남친에 대한 어떤 아, 그거 어떻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제가 아니, 정방님 잠깐 네. 저 울음 참고 계시고요. 아니, 아니. 아, 설명 좀 쉽게 해줘. 봐봐. 이게 그 사람이 내가 네. 사랑했어. 하지만 뭐 이런 조건 여러 조건이 안 돼서 이제 뭐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함께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됐어요. 나도 그냥 잊고 잘 살 수 있겠어. 그런데 자꾸 그 사람은 뭐 이혼당해 어디서 저 소방마저 이러면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자꾸 내가 신경이 쓰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딴 일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단 진퇴양 목에 걸린 가시를 내가 뺄 수가 없잖아 내 손으로. 끝나면 끝난 거지. 제발 정민여야 이 토지의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좋아할 명장면 이 장면이요? 토지의 이 자목을 제일 좋아했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했는 여한 없습니다. 여한이 없다라는 말. 왜냐하면 여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당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집 갔다가 다시 결국 돌아오게 되고 주막을 열고 참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결혼을 반대했던 시어머니 되는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결혼을 할까 했는데 이 용이라는 사람이 얼떨결에 또 다른 여자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정을 통해 애를 가지는 바람에 또 결혼이 안 되고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선이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용이도 됐다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결국은 이건 전 세계를 이게 또 통과하네 이건 그냥 그쵸? 통하네요.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야. 로미오 줄리엣 아니야. 넌 도대체 사랑 어디서 배웠냐 너. 어디 아카데미 출신이야 너. 정말. 난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걸로. 아. 근데 이제 나방이나 나비 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재생의 의미도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애벌레에서 네. 삼총이 이제 나방이 됐지만 네. 그게 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 임사체험하면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그 난치병을 선고받았을 때 네. 사람이 분노하게 되고 결국 받아들이게 되고 이 과정 설명하고 단계를 예예 예. 그 키블러 로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이제 아주 그 몹쓸병에 걸린 아이들 상대로 이야기를 할 때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베개 네. 그 베개가 한쪽은 애벌레예요. 근데 그 베개를 딱 뒤집으면 나비가 변하는 거야. 그 애들한테 너희들 괜찮아 나비로 돼서 날아갈 거야. 이 아이들한테 마지막 그 희망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참 이게 좀 특이한 게요. 유태인 강제 수용소에서 그 꼬마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네. 꼬마들이 제일 많이 그린 그림이 나비 그림이에요. 특별히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나비 그림을 나비처럼 원래 날아가고 싶고 나는 이 애벌레에서 나비로 바뀌듯이. 그 참 그래서 우리가 빠삐용이라는 영화도 나오지만 네. 나비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바람, 자유를 상징할 수밖에 없는 뭔가 홀로 날아가는데 문제는 나비가 탈피를 하잖아요. 껍질을 벗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은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고 우리는 관계의 감옥 속에서 무겁게 짓눌려 있지만 우리는 그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서 나비처럼 홀로 날아가고 싶다. 이게 결국은 그 어떤 무거움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나비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네. 너무 좋아요. 네. 읽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너무 좋은 감동으로 그냥 갈게요. 감동 잘 유지하면서. 아 저는 간만에 네. 물론 뭐 항상 좋은 시간이었고 뭐 배울 게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또 이게 가슴이 쫙 이렇게 촉촉하게 오는 네. 그런 일들은 또 흔치 않거든요. 맞아. 네. 김은국 작가 이후에 참 오랜만에 순교자 또 행복한 왕자 이후에 오랜만에 네, 또 이렇게 따뜻한 마무리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어떻게 뭐 요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좀 말씀 좀 나눠주실까요? 네, 네, 네. 네. 5시간 하셨으면 되죠. 정방님도 책 하나를 5시간씩 읽는 시간만큼 걸리는 건데. 근데 참 이게 네. 결국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더 네. 생각할 거리가 네. 참 많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좀 더 참 많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 또 뭐 또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뭐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뭐 또 다른 네, 책을 네, 네. 통해서 하면 되니까요. 네. 아, 하여튼 저는 뭐 지난 주와 이번 주까지 총 5시간에 걸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정민현은 아직은 조금 사랑이라는 거. 작품 자체는 좋았어요. 근데 제가 공감하기에는 아직 제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막 정말 좋은 구절 저 막 사진으로 찍어놓고 메모장에 입력해놓고 막 그랬거든요. 되게 기억 잘 하려고. 인스타 자랑용은 아니죠? 아니 인스타에 이런 거 안 올려.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거를 깊이 있게까지 제 것으로 소화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럼 한번 10년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사실 영화를 우리 정민이 말씀 듣고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게 도저히 구할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그거 아니고는 네. 구하기 좀 힘들어요. 언제쯤 영화인데요? 89년에 80년대. 우리나라 개봉됐는데 이게 릴리스가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사실 저도 지금 예전 기억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조각조각 클립 난 걸 한번 봤는데 네. 아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영화도 어쨌든 상당히 좋았다. 그러니까 물론 책에 다시 보면 원작에 아무래도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영화도 나름 참 잘 만들었고 네. 배우들이 아주 정말 그 딱 캐릭터에 맞더라 이런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너무 좋았던 행복했던 2주였고요. 네. 오랜 시간 한 책으로 오래 했고요. 조만간 여러분께 예고해드린 대로 봉준호 감독 특별전으로 한번 네, 두 영화 만나는 시간 조만간 여러분께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주 만나니까 괜찮으시죠? 네, 자주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좋아요, 구독 많이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더 감동적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